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도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갔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한국말로 번역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단어는 아도나이, 그분은 우리의 주,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주가 되신다 라는 말씀으로 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생명의 약속입니다. 가나안의 땅을 주겠다 하신 약속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이삭 외에는 다른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나올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낳게 함으로써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걸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또한 보여주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고 재물을 갖고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한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아내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제 그 약속한 땅에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거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이 너에게서 나올까라는 그 약속을 할 때 이것을 무엇으로 내게 표징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은 뜬금없는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이 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 직접적인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대답이 되는 이런 식의 경우가 많죠.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너희 후손을 괴롭히겠으나 내가 반드시 네 대가 지나면 이끌어내어서 내가 약속한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왜 꼭 관영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말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내 안에 있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족속, 그것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고난 속에 우리를 밀어넣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세요.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가? 분명히 모든 일을 마치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뜻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끝부분에 음행을 버리고 하면서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로 이끌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신 자 요셉. 요셉을 살펴보면 레아가 많은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았기 때문인 거예요. 레아는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아무 아들도 낳지 못해서 그 마음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할 만큼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애통이 있었죠. 우리 오늘날 교회가 지금 아들을 낳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기름부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과연 몇 명이나 드리며 내가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을 냈는 그 안에서 낳은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진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지 사람의 딸을 낳게 하지 않습니다. 또 네피림을 낳게 하지 않습니다. 섞인 자를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결혼을 하게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졌고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일 뿐이고 신약이 본론인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즉 약속하신 그 일이 영적으로 이제 성취되어진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시는 그분. 창조를 할 때부터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했고 모든 것을 불사르게 되어지는 마지막도 그분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의 심판이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다 성취되어질 것이고 성취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대로 400년 종살이를 하러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죠.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야. 종살이하는 400년을 내가 같이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곳에서 많은 자손을 낳게 해서 다
반드시 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이삭에게 말했고 이삭에게 한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집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400년 동안, 4대 동안에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 안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고난당할 걸 알고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됨은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고 아담의 죄를 사해 주셔야 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을 입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기 원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태어났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몸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갈라디아 3장 26절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럴 때 28절에 가서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한 아담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한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한 나라 한 거룩한 민족이 회복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나 하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보내심을 받았죠.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어요. 왜 먼저 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앞에 먼저 오셨습니다. 요셉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먼저 오신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죄악 때문에 먼저 간 거예요. 먼저 팔려서 갔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입게 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을 입어서 그 형제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말하는데 열한 볕단이 자기에게 절한 꿈을 꾼 것에 더 화가 나서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서 그를 팔아버리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에게 보여준 것을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이 향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시기, 자기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보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좌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건 정말 터럭도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느냐. 얼만큼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느냐. 육신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감정까지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 감정이 얼만큼 우리를 요동을 하고 우리를 하금 넘어지게 합니까?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하나님이 의이고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의로운 입을 내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의만 나타나야 돼요. 위선적인 속과 겉이 다른 속 안에는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껍데기만 의가 나타나는 것을 경건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거죽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하얗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있어요. 썩은 내가 납니다. 우리 심령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지 않냐고 내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아십니다. 우리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의로워지고 진리를 입고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야 의로워지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함을 입어 거룩함을 입을래니 이 심령이 찢어지지 않고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형제들의 악이 지금 요셉을 들여보내면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미움은 살인의 죄를 짓는 거예요. 루벤이 건져내서 그렇게 죽일 필요야 있겠느냐 하면서 이스마엘 그 후손에 의해서 장차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 살인의 영으로부터 보호하신 거죠. 그 형제들이 지은 죄는 마귀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인데 마귀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죽어요. 바리새인에 의해서 죽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들의 악이 드러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을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사람들의 악이 다 드러날 그들이 의로운 것 같고 감춰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이 다 드러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400년 중간시대,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암흑기에 그들은 전체가 드러난 게 그들의 노력이었어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그들은 스스로가 죄를 벗어나기를 원했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에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들은 완전히 유대이즘을 가지면서 그때에서야 이방인을 돌아보는 눈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거든요.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될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한 것들을 기억을 해서 바벨론에 있는 그때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영입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 그리고 회당을 지어서 회당 문화라는 게 생겼고 왜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그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며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끔까지 열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의 중건을 대고 돌아온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잘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열심히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말씀을 몇 독을 했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몇 시간 했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사랑하느냐라.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은 됐지만,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됐지만, 그들 심령은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것들을 가리키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을 다시 다른 율법으로 묶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인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는 것, 이것밖엔 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면, 그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장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럴싸한 믿음으로 포장하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포장이 아니라 속도, 겉도 완전히 주님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면 그 누가 거룩함을 입은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없어지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없어지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는 것은 형제들의 악이 다 드러났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근데 단 하나 독생자의 의미는 스스로 사는 분, 스스로 사는 분이 아들로 오셔서 독생자, 한 분밖에는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들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없는 독생자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요셉을 통해서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요셉은 보여준 건 믿음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다른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꿈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다.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우리 주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했죠.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무슨 시험?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이 육체의 빵, 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에 대한 시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육체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내가 육체의 생각이 발동할 때,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라. 보암직한 것, 이 세상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것들로 시험을 받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로 시험을 받은 하와, 똑같이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았고 또 오늘날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것에 대한 시험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 이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애굽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곳에 네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거기 가서 너를 부자가 되게 하고 뭐 번성하게 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간 게 아니에요. 고난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고난을 안 받을 수 있겠지만 내 자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올 것을 알고 들어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렸다는 것. 그가 나는 억울해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내가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너무나
힘든 시험을 요구하신다. 요셉에게 보여준 것이 기다림이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시키세요. 기다림은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에 뜨거울 때 주여 나를 보냈어서 내가 하겠나이다 했을 때 그런 기회가 저도 있었잖아요. 주여 나를 써주셔서 나를 보냈어. 왜냐하면 주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신 하나님 분명히 쓰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될까? 전도를 해도 전도도 안 돼.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룹 형성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부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되게 하셔. 그리고 제가 시작된 것이 아주 아주 힘든 고난의 훈련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훈련 속에서 끊임없는 나의 자아와의 싸움, 나를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내 자존심을 짓밟히는 사건.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예수님 없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저들은 네 머리를 밟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긴 진흙탕이에요. 근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밟고 지나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흙이 얼굴에 다 묻겠죠. 그걸 밟고 지나간대. 근데도 그때 하신 말씀 너는 결단코 머리를 들지 말아라. 머리를 들면 마귀가 벌떼같이 찾아와. 그거를 경험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억울해서 나 억울한데 그러면 변명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하면 더 꼬이고 더 문제가 되어지고요. 철저하게 죽는 자가 되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단상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억울해서 막 부르짖으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가 받는 이 고난 가운데 함께 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우시면서 정말 아파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같이 우세요. 내가 우는 중에 같이 우시고 내가 고통하는 걸 같이 고통하시면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찌 그렇게 큰지 감당할 수가 없이 커서 대굴대굴 굴렀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는 것 같이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하도록 다 준비하셨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뭔가 더딘 것 같고 주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대요. 이제 왜?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패역함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그들의 죄악인가요? 나의 죄악인가요? 나의 죄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가증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가를 철저하게 지금 보여준 겁니다.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얼마나 생명이 없는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실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이 영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교회를 가야만 되는데 교회를 늘 가고 열심히 거기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교회를 안 가니까 집에서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 기도도 안 돼. 예배를 드리려도 예배도 안 돼. 다 우왕좌왕하고 어떤 분은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집에서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너무나 놀랍다고.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하고 다니셨다. 이런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교회 생활을 한 거지 너는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너희 안에 정말 내가 있느냐?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네 모든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는. 나는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하고 너의 사랑을 원하고 네가 아들을 낳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셉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 그는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7년 흉년, 7년 환란, 뭔가 연결이 안 되시나요?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배도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거짓 사도가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의의 일꾼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들을 전부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복음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진리로 사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터닝포인트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터닝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음을 내가 육체의 생각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순간에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어도 뭔가 내 뜻대로 안 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반드시 약속한 그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을 주로 섬겨서 나의 것은 없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자로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이 한 일은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준비한 것인데 이 양식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형제들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흉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양식을 먹으러 다 그곳에 와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 육에 보이는 만나를 먹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 양식은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만들어서 가서 먹인다고 그게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생명을 줄 수 없고 아무리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생명을 줄 수 없으면 그들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1,000명의 교인을 데리고 다 내가 가는 길을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자녀가 장성하면 내가 그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그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양육을 시켜놓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잘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라 공식처럼 그렇게 가르쳐놔버리고 성령과 교제하는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를 가르쳐놓지 않으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1,000명 1,000,000 영혼들을 다 일일이 전화 상담을 하십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찾고 듣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했습니까?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요셉을 보내서 양식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혼들이 그 양식을 먹고 흉년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나를 가득 채워서 배불고 풍족해서 남아서 넘쳐서 나눠주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곳간마다 주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채워질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배불러 있습니까? 충분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뜻된 걸로 인해서 꽉 지식이 찬 거 소용없어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서 그것이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감동으로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이 감동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그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모든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리고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해도 큰 오산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먼저 되는 겁니다. 형제 11명은 지금 요셉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내는 이들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비가 그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들 가슴은 죄의식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그래서 요셉을 만난 그 순간에 이들은 너무 놀랐고 너무 두려워 떱니다. 창세기 50장에 그들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큰일 났다. 이제 저가 우리에게 원수를 갖겠구나.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요셉한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회개. 거짓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회개. 11명의 형제들은 회개를 하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한 사람에게 용서라는 게 있는데 요셉의 한 말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요셉의 이 대답한 말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앉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음과 고통 속에 놓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저 죽일 놈 하시니까 용서 못해. 난 절대 용서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회개와 용서입니다. 내 심령이 나한테 어떤 악을 행한 자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한 거지만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은 그거 아니야. 아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 뿐이세요. 아머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들을 이렇게 애굽에다 보내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근본적인 죄의 속성인 본능적인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애굽에서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 잠잠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아니면 믿음 없어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난 일 뭐예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도 다 드러났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근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 어떻게 해야 그런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느 길은 가지 말아야 될지 묻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면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국은 권위주의가 심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 내려온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권위 앞에, 그 어떤 권세 앞에, 폭력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받고 그렇게 핍박받고 어떤 권위 앞에 눌려서 살던 사람은 그거 그대로 또 해요. 그래서 이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고 있고 가정 안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권위, 군림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서 사함받은 은혜받은 자일 뿐이지 내가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까지 하라 그러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걸 말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로서 내가 그를 대우해야지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할 자세가 아닌 거예요. 마음도 아닌 거예요. 이건 육적으로 습득된 이 세상의 풍습 속에서 습득되고 가정에서 습득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주종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었어요? 사랑의 관계일 뿐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지 않고 세워진 권세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선생은 한 분이어야 할 걸 말합니다. 예수님만 선생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직분을 준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함께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 안에서 협력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 안에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목사님에게 부어져서 그것을 나눌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해서 그들 위해 군림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양식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 형제들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꿈대로 됐잖아?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먼저 보내셔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니까.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도 나를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도 많은 생명들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특별히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잘나서 더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죠. 제가 선교지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으면 하인브리드 쓸 사람이 없고 다 자기가 해야 될 텐데 선교지에서는 하인들을 두고 그들이 다 하게끔 지시하고 명령하고 해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를 꾸짖듯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선교 보내니?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을 주고 내 생명을 나누라고 너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가가지고 명령하고 우습게 보고 군림하도록 보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준 건 사랑이죠.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할 만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집에서부터 하셔야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건 나하고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주라고 한 거잖아요. 나에게 아내가 되어지고 내 남편이 되어지고 내 자식이 되어진 자들에게 그걸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가서 남에게 그걸 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에서 사랑 12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된다.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들이 다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다 이거 푸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아니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도 없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접한 길을 원하는 그대로 너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랑인데 내가 죽어야 그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혀 그런 걸 나타내지 못할 땐 양식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법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다 양식을 주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식구들한테는 거저 먹였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다 양식을 내어주고 기르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나요? 나누라고. 나누면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관계처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게 할 때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 아내의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우고 또 남편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우면서 함께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아내께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용서해야 돼요. 여기 지금 요셉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우리 대신 못해요. 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 못하는 부모, 용서 못하는 형제, 아니면 용서 못하는 다른 누구, 다 용서하셔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요. 장로가 나 속세겼어? 용서하세요. 이가 갈리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용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뭐예요? 죄담이죠. 이 죄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죄담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탁 막혀서 도로 떨어져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건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지. 이 사람 용서 못해, 저 사람 용서 못해. 이게 다 막혀서 절대 못 올라가요. 밤새고 기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 앞에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저들이 행하는 죄가 내 죄입니다. 저들이 행하는 죄가 내 죄라고 느껴지실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다 보면 그들의 죄가 내 죄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긍휼이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도저히 뭐 저러냐. 어휴, 저런 사람은 나한테 주신 맛이 없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원하세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나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고 병든 자를 구원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요. 떠나지 않아요. 내가 고난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내가 안 됐을 때 그때도 주님은 같이 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부족함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다 보면 발견되는 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너무나 부족한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싶으니까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믿지 못함으로 얻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정욕대로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근본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 하나님. 그분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이 죄악이 다 드러날 때 이렇게 서로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해, 부모 자식 간의 화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화해,
이 모든 것이 화해되어져서 매듭이 다 끊어져야, 막힌 게 없어져야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오시는가를 우리 지금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끌어가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시대에 이제 너희가 그것을 해주렴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일은 다 훈련이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부터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벌거벗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이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찼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서 내 심령이 정결한 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버지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훈련시키시며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흉년의 때를 위하여 준비케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을 이루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니 아버지 회개케 하시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간영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곧 나의 죄요 우리가 가진 죄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죄의 담들을 다 회파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니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말한 요셉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그러한 자들, 사랑으로 받은 대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